안녕하세요, 영기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거치형 헤드폰 앰프입니다. 휘어에서 출시한 K17, K17입니다. 이 제품 단순히 거치형 앰프라고만 하기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DAC가 탑재되어 있고 블루투스 되고 와이파이까지 있어요. 그래서 스트리밍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USB를 통해서 메모리 카드나 NAS를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바로 자체 플레이어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출시 가격은 999달러, 약 140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완전히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DAC에 AK4499EX를 탑재했습니다. 이두 가지 포인트가 제가 K17을 선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K17은 어떤 제품인지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자, K17은 블랙과 실버로 출시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실버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아날로그틱한 디자인이 아주 좋습니다. 전면에는 7.84인치 디스플레이가 있고, 전원 너브, 출력 선택 노브와 앰프 출력 노브가 있고, 오른쪽에 메뉴와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 메뉴와 볼륨 노브에는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헤드폰 단자는 6.35mm와 4.4mm 밸런스드, 4핀 밸런스드가 나란히 있습니다. 상단에는 통기 홀이 있는데 큰 먼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메쉬로 막혀 있고요. 양쪽 사이드와 하단에도 통기구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 사용해보니까 이 상단이 그렇게 뜨겁다는 느낌이 크진 않았는데, 이거 들어서 하단을 만져보면은 이 하단이 가장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발열 배출 설계는 적절하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압 선택 버튼이 있는데, 사용하기 전에 230V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을 보면 여러 가지 인풋 단이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이 삼각인 것은 내부에 트랜스포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SMPS를 어떤 걸 사용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을 보면 디지털에는 옵티컬과 코엑셜 인아웃이 있고, USB 단자가 있는데 C타입입니다. C타입으로 요즘에 케이블 활용하기 좋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C타입은 RS232로 컴퓨터와 연결하는 단자고, USB-A 포트는 펌웨어나 대용량 스토리지를 연결하기 위한 단자입니다. 바로 옆에 기가비트 랜 단자가 있고요. 아날로그는 RCA 인아웃이 있고, 4.3mm 밸런스드 인풋과 XLR 밸런스드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 개의 검정색이 있는데, 이건 앰프를 세로로 세우는 다리가 아니고요.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아주 깔끔하죠? 제가 볼때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K17 덱은 AK4191 EQ를 한번 거치고 AK4499EX EQ를 채널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앰프에는 THX가 아닌 클래스 AB를 탑재했고요. MJE243과 253으로 앰프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위 기종인 K19에는 THX 앰프를 달았었죠. 이 K19하고 차이를 보면, K19는 스튜디오용 분석용에 가까운 스펙이라면 이 K17은 좀더 음악 감상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컨트롤은 아주 심플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세팅하고 볼륨을 조절하면 되죠. 일단 입력은 메뉴 노브를 돌리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입력이 있는데, 화면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전체 입력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력은 여기 셀렉터 스위치가 있죠. 로우와 파워는 헤드폰 단 출력이고요. 프리는 프리앰프 출력이죠. 그리고 파워 플러스 프리는 앞뒤로 다 출력되는 겁니다. 헤드폰과 스피커를 같이 들을 수 있는 메뉴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메뉴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나옵니다. 이거는 리모컨으로도 작동이 안 되는 거라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EQ, 필터가 있고, 여기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를 설정하면 되고요. RGB 라이트에서 노브의 라이트를 컬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eme, 테마에서는 화면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기타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요. VU 미터가 있는데, 이거는 USB 모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위아래로 스와이프해도 안 됩니다. 스트리밍이나 로컬 플레이만 되는 것 같아요. 스트리밍 할때 화면을 위로 스와이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뎁스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좀 실망이에요. 그리고 움직임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굉장히 뻣뻣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 입력, EQ, 모드, 샘플링 레이트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건 위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출력과 앰프 모드, 볼륨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K17 바로 성능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정 시 입력은 컴퓨터에서 USB로 연결했고요. 샘플링 레이트는 192kHz로 설정했습니다. 측정은 6.35mm 싱글단과 4.4mm 밸런스 단에서 측정했고요. 기본 300옴 연결 상태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치형의 경우 측정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을 완전하게 샤프하면 좋은데, 비용상 환경을 그렇게 세팅하지 못해서 최상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 말씀해 드립니다. 그럼 가장 먼저 출력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4.3mm 밸런스 단에서 슈퍼 하이의 경우 11V가 나오고요. 울트라 하이는 16V가 나옵니다. 이때 파워가 8.5W가 나오는 것을 보이는데,
이건 300옴 측정에서 30옴 예상 파워값이라서 맞는 값은 아니고요. 300옴 기준으로 파워를 환산해보면 900mW 정도 나옵니다. 스펙보단 살짝 낮은데 출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다음 6.35mm 싱글단에서 슈퍼하이일 때 측정 결과 5.8V입니다. 그리고 울트라하이는 8.22V입니다. 여기서는 2.1W, 2100mW가 나오는데 실제 32옴 저항을 연결하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32옴 저항을 연결하고 슈퍼하이에서 측정 결과입니다. 5.5V가 측정되었고요. 울트라하이에서는 7.7V 스펙과 비슷한 1880mW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 그래프 찌그러진 거 보이시죠? 사용하기에는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볼륨을 3칸 낮춰보니까 6.6V, 실제 사용 가능한 출력은 1380mW입니다. 거치형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SNR은 밸런스단에서 125dB이 측정되었고 DNR은 122dB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 주파수 특성은 어떤지 측정해봤습니다. 밸런스단에서 10Hz부터 30kHz까지는 거의 플랫한 특성을 보여주고요. 70kHz에서 0.5dB 내려가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은 상당히 플랫하네요. 싱글단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플랫한 특성이고요. 32옴 연결시에도 주파수 특성이 딱히 바뀌진 않습니다. 아주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다음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 테스트를 보면 밸런스단에서 -100dB이고 싱글단에서 -98dB입니다. 그리고 FFT 결과를 보면 상당히 우수한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톡의 경우 싱글단은 스펙보다 좋은 -82dB로 측정되었는데 밸런스단은 조금 낮은 최대 -110dB로 측정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살짝 다른 점이 출력 임피던스가 싱글단에서 1.4옴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러면 밸런스단은 2.8옴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측정 결과는 영상을 통해 보여드렸고 추가 측정 데이터는 이 영DB 사이트에 업로드 되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앰프의 음색도 측정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느낀 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어폰은 SH 모드를 사용하고 헤드폰은 UH 모드를 사용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AK 밸브를 사용해서 상당히 부드러운 듯 강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강약, 이 완급 조절이 굉장히 잘 된 사운드를 들려줘요. 그리고 THD 같은 경우 스펙보다는 조금 높게 측정되었지만 제 경우에는 그걸 전혀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제 메인은 K17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어폰, 헤드폰 테스트도 이걸로 하고 스피커도 K17에 바로 연결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FIGO에서 출시한 K17 거치형 대기앰프를 살펴봤습니다. 이 헤드폰 앰프로도 사용하기 좋고 프리앰프로도 사용하기 좋은 앰프예요. 앞에서 얘기 못했는데 블루투스 기능이 LDAC과 FTX 어댑티브 고음질 코덱도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건 와이파이를 지원하거든요. 저는 와이파이로 스트리밍이나 에어플레이를 사용해서 블루투스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 헤드폰 출력이 아주 좋고 이 디자인부터 AK를 탑재한 덱까지 아주 잘 만든 헤드폰 앰프입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 메인은 이 K17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